창원 LG대 부산 KCC의 2라운드 맞대결 추승균의 소리연구와 함께 보내드립니다. 순위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창원 LG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걸레 경기 하는 거 보면은 좀 착실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 반응도 상당히 좋고 선수들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부산 KCC는 드디어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좀 순위를 끌어올려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최준용의 활약이 있었던 부산 KCC였습니다. 선수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KCC는 좌수명 선수를 전체를 다 바꿨죠. 이호연, 허웅, 정창영, 존스, 이승현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웅과 이승현 선수가 2쿼터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냅니다. 네. 자, 양팀 2쿼터 부산 KCC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초, 4초, 정창영, 허웅에게, 허웅 안쪽, 엑스트라 패스, 이승현의 러프! 버저비터! 아, 이렇게만 되면 상당히 좋은 오펜스죠. 네. 아, 스크린 잘 이용했죠. 허웅이 돌아다봤습니다. 자, 디스패치 정희재가 맡고 있습니다. 허웅, 한쪽, 스텝백. 두 점. 길었습니다. 아, 리바운드. 리바운드 정창영. 예. 다시 허웅이 갑니다. 허웅이 3점! 예, 어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허웅이 핸드오프로 건네받았습니다. 이관희의 수비. 허웅. 이승현의 스핀. 길었습니다. 아, 이번 좋았죠. 이재도와 허웅의 오늘 맞대결도 역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득점상으로 이재도 선수가 좀 적습니다만 해줘야 되는 역할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이재도 선수가 좀 어시스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고 허웅 선수도 출전 시간은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상대에게 좀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득점 면에서는 약간은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코너로 날려보냈습니다. 안쪽에 마레이. 파울이. 마레이.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홀로 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스텐 마레이. 자, 이쪽에서 허웅이 네, 손을 치고 말았고요. 네. 허웅 선수 세월이 경기 첫 번째 개인 반칙. 정확하게 봐줘야 돼요. 허웅이 빠져나왔습니다. 허웅 스텝 크게 반칙. 지금 유기상 선수 반칙이면은 3개가 되는데요. 네. 게임 파울 3개째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손을 좀 쳤다라는 판정이 네.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1구 성공시킵니다. 지난 LG와의 1라운드 맞대결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허웅 선수인데 네. 오늘은 그래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재도 선수가 정확하게 봐줬습니다. 돌파! 아, 안 들어갔습니다. 반칙 아니었습니다. 허웅에게. 자, 이관희 선수가 빠르게 붙어줍니다. 허웅. 허웅이 돌파. 몸을 붙이면서! 자, 허웅 선수는 엔드원을 주장해봤습니다만 우선 허웅의 득점. 자, 그러면서 조상현 감독이 이번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허웅 선수의 득점이 우선 동점을 또 한번 맞춥니다. 예. 자, 지금 골 밑에 마레 순서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양홍석. 아. 지금 유파울. 유파울이 나왔습니다. 허웅 선수의 유파울인데요. 아, 좀 몸에 좀 접촉이 있었네요.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최진용 선수를 중심으로 또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7분 남았습니다. 허웅 돌파, 허웅 왼손 레이어. 자, 그러나 수비 집중력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팀 허웅 네. 아, 이 장면에 대해서는 네. 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파울 여부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습니다. 심판들이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거나가 스크린으로 맞았고 허웅의 돌파였습니다. 아, 예. 아, 두 선수가 진짜 그래도 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네. 자, 판독 결과. 판독 결과 부산 3번 공격자 파울을 선언하겠습니다. 자, 허웅의 오펜스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가격을 먼저 했다라고 판정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관희와 허웅의 네, 지금 이제 홍 선수가 팔을 안 썼으면 이제 이관 선수가 짤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자르기 전에 먼저 쓴 것 같아요. 그렇죠. 허웅 개인 마치 3개째가 됐습니다. 3가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점 차 큰 간격은 아닙니다. 허웅이 빠져나갔고요. 상에서 볼을 잡았을 때 드리블을 치고 잡고 아. 다시 드리블 쳤으면 더블 드리블이고요. 만약에 드리블을 안 치고 캐치를 하고 피벗을 하고 드리블 치고 나서 더블 드리블이 아닙니다. 예. 그 상황을 한번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최준영. 네. 넌 너무 쉬워. 오케이, 오케이. 해 줘야지. 누가 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네. 떨어지지 않도록 해. 더 쳐주지 않도록. 그다음에 거리 스킬 할 수 있는 패턴 하나 불어 주고. 여기 떨어지면 안 돼. 이승현 들어와 있습니다. 허웅 탑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리커버리 했다가 리바운드까지 들어왔어요. 자, 공격권은 유지하고 있는 부산 키즈의 한 건을 또 해줬습니다. 72-66 허웅 허웅 돌파 더블 크러치 허웅 득점 허웅 이상의 타이탄 수비 아 밑에요. 아, 네. 지금도 턴오버가 됐습니다. 클럭스 타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 자, 마레이가 홈을 아, 밀었어요. 아, 네. 아, 턴오버입니다. 자, 밀고 들어갈 때 아하 루키가 더러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경기를 주고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허웅, 허웅 돌파 바운패스 이승현 탑에서 이승현의 3점! 아, 기습적으로 터지는 네. 주먹 호랑이! 다시 양홍석 아, 이승현과의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샷클락 6초, 5초 빼줄 때 아, 터넘어! 네. 허웅 차분하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뛰어줘야 돼요. 최준영의 석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공격차 이승현 허웅 세컨찬스 KCC 리프레시 마레이가 맡고 있습니다. 허웅의 돌파 빨갛어요. 블락샷 한 시간입니다. 전 패스를 준비하는 선수는 최준영입니다. 잠점은 좀 안 됩니다. 절대 허웅 허웅이 바로 올라갑니다. 허웅이 이 경기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아 들어갔어. 와 2초 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허웅이 해결을 해줬고 결국 조상현 감독도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85-81 4연승 2라운드를 8승 1패로 마무리하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야 오늘 완전 접전이었습니다. 끝까지 접전이었고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부산 KCC와 정말 많은 역전과 재역전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에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맞습니다.